이게 없어. 정부를 상대로 위해서 다 같이 모여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싸워야지. 오늘 지금 토론 잘못받는 거야. 아니, 위원장님도 그냥, 지금 그렇게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안되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청와대로 갑시다. 청와대로. 안 돼. 아, 힘 못 따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해결책을. 아니, 그게 안 되잖아 지금 그게. 아니 그러니까 가족이 싸워야 청춘권이 그게 안 돼. 계속 위원장님 청춘권이라고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뭔 팩트를 하려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도 설명을 받아가지고. 아니 내도 얘기 들었는데 안 줘요. 자. 안 된다고. 어떤 소리를 안 줘? 어쩌? 아니 그 아까 그 달라고. 아니 왜 다른 지역들은 다 해결해주냐고 그러면. 알려달라고 했잖아요. 아, SRF가 그 언론이 그 SRF가 제대로예요? 아, 좀 그만 이야기해. 지금 나한테 이야기인가? 다 같이 힘을 못 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또 왜? 아닙니까? 민주당이고 국회의원이고 다 한번 모여서 힘을 좀 못 드다고 1년 내내 주장한 것 아닙니까? 너는 이런 특수토론을 모르는 거야. 토론이 혼란만 더 가중시켜버리고. 나한테 계속 나한테 할 거냐? 형님한테 나한테 이야기야? 아니 원장님한테만 하시는 게 드리는 말씀 아니고 전체적으로 원래 전문 이야기 들어 이 자리에 온 거야. 내가 할 자리도 아니야. 잠깐만. 지금 가만히 알려다가 아직 계속 그러니까. 그러는 것 아니니까. 아니 다른 데를 보세요. 다른 데를 어떻게 하는지 정치권에서. 다른 지역에는 정치권이 다 나서서지 같이 시민들하고 힙합적으로 막고 있는데 나주 지역 정치권은 왜 안 움직이냐 말이에요. 주변 중간자서 중간자 입장에서 서갖고 조정을 하려고 그러냐고. 그게 정치인들이 해야 될 태도예요? 단대 보세요. 정동영 의원도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 시민들하고 같이 투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 앞에 먼저 서서. 아니 지금 조정으로 온다고 보이게 해주세요. 보이지 않게 해주지 말고. 아니 여태까지 태도가 언제 시위에서 나와서 정치인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게 뭐 하셨나요? 어떤 거 어떤 운동을 하셨나요? 이게 지금 이미 다 특위 구성해서 뭔가 아니 특위가 찾으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시민들하고 합해주마. 지금 어떤 거냐고요? 합해주자.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편에 있으니까 화장에서 하는 것도 이렇게 나온 거 아니니까 신발을 배부르면 좋고 여러분 신발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렇게 해서 다 만들어내려고 이런 토론회도 만들었으니까 이분들도 대통령도 아니시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하고 지금 다른 과정 아닙니까? 아니죠. 정치적으로 먼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지금 사시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사셔서 오셔서 먹었어요. 시민 한 사람으로서 저희들도 갖다 먹이도 뭔가 아니죠. 아니 물론 그런 먹으면 안 돼요. 외교가 다른 게 시민이 반대한다는 측면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도 매몰병 일정 부분 들어갔어요. 발전소가 보일러 벌써 구매가 들어갔고. 자 여기서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자리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나가는 건 나가는 거고 일단 여기도 나주시 의회도 정치도 내가 정치권이 여기까지 움직였으면 내가 이런 말을 안 해. 관료들하고 봐봐요 우리가 그 결정을 할 때 우리도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는 거고 그럼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잘못을 내가 잘못 한 마디로만 이야기해. 내가 그 이상 무슨 대 얘기를 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 2006년도에 설명 받을 때 당신도 있었고 나도 있었어. 나는 간접적 우리 직원이 갔지만 내가 책임이라고 그랬어. 당신도 당신의 이정동 군기관의 대표가 누가 갔는지 모르지만 소리 보면 지금 나와 있어. 아니 그 거기에 광주 전남 쓰레기를 평나 제기한 척.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 안 하려니까 그 갖고 오라고 해 빨리 서류를 갖다. 내가 이야기 안 하고 그 자를 보고 이야기. 그러니까 갖다 달라니까 안 갖다 주잖아 지금 나주시에서. 그래. 아 나주시에서 지금 갖다 달라니까 안 갖다 주잖아. 아까 내가 분명히 아니 그 서류 보여줘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서류 보여줘. 지금 아니 광주 전남 쓰레기 SRF 태운다고 했는지 모르자니까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노조가 어떻게 공인단을 하는 건데 자리를 마련해 놓고 우리가 지금 속상한 것은 뭐냐면 정치권이 남일 보듯이 어떻게 1년 동안 해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같이 좀 싸워달라는 얘기예요. 신상철 위원장 나하고 대화 몇 번 했는가? 근데 얘기만 하면 뭡니까? 시민들하고 같이 해결 안 하잖아요. 노조하고 대화를 여러 번 시도했고 나도 또 자리도 만들어 달라고 했고 내가 두 번, 두 번 이상 그래서 청와대에 있을 때 나는 내 소신을 당신한테 이야기한 거야. 내가 어디서 숨기고 꼬시고 한 거 아니잖아. 내가 근데 당신을 설득을 못했어. 내 의견하고 달랐단 말이야. 서로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서로 주고받아야지. 아니 그게 주고받을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은. 일방적이라니까. 뭐가 일방적이야. 당신이 100% 옳다는 걸 전제로서 나한테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게 나는 공직자이지만 또 정치인이지만 이 문제를 우리 공무원들한테 강요할 수 있어야 돼.
공무원들이 시행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아무리 공무원들한테 신상철 위원장 이야기가 옳다더라도, 신념적으로 옳다더라도 공무원들이 그걸 행정 서류 절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야 돼. 아니 다 2,400억이 소위 말해서 뭐야 저 이 집행이 된 이후에 이 공무원들이 그걸 어떻게 메모하냐고. 메모로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 정치인이. 근데 나는 그 방법을 못 찾았어. 봐봐요. 당신은 공무원이잖아. 아니 보시라고요. 무조건 보시라고. 주장만 나도 주장 잘해. 아니 보시라고요. 이거 갖고 지금 1년 동안 지금 시민들이 나와서 땡볕에 나오고 춤이 나와서 지금 싸웠는데 당신한테 내가 충고를 했잖아. 많이 조용히 하자. 아니 진짜 신우현장님 말로 하지 마세요. 내가 많이 걱정을 했잖아. 이거 싸움 되겠어 말로면. 걱정하면서 내가 이야기했잖아. 그게 지금 정치인이 가면 그게 지금 시민들 많이 고생한다고. 정치인이 그게 지금 취할 태도입니까 그게?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으니까. 회장님, 내가 아무리 화나도 당신한테 도둑놈이라고 안 해. 아니 아니, 우리가 너죠. 나는 당신을 나는 내 동료로 생각하는 거야. 아니 이게 회장님, 지금 그럼 이게 공공기관 직원들을 갖다가 여기다 다 몰아놓고 광주한남 쓰레기를 여기다 태운다는 게 이게 도둑놈 신고가 아닌 거 뭡니까 그게? 아니 이렇게 이야기 양말 그렇게 이야기 말하니까 그게 아니 그게 뭐예요 그럼 그게? 내가 잘못해서 인정하고 같이 싸워준다면. 아 이게 그게 무슨 신보예요 그게? 도둑놈이라 했잖아. 어디 선배한테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 누가 선배요? 선배가 누가 선배요? 알았다. 미안해. 이거 제가 잘못했어. 어디? 서로 감정적으로 하세요. 서로 지혜를 뭐 감정적으로 안 바뀐다니까.